출발 새 아침. 네, 결국 여야 간 협치는 없었습니다. 1985년 12대 국회 구성 이후 35년 만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하게 되었는데요. 21대 국회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죠.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등 총 116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각 불참을 했습니다. 다른 당들이야 그렇다 치고 정의당마저 불참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구성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주당은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하더라. 이렇게 통합당을 공격했고요. 통합당은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당장 통합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3차 추경안 처리와 공수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일은 정말 무엇일지, 높으신 의원 나리님들 이제부터라도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끼오 꼭끼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아, 우선 그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기술상의 문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이 예쁜 목소리를 그냥 귀로 들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아주 예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주 발음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첫 번째 한번 얘기 해볼까요? 결국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제 브리핑만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6월 27일 이제 일요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 한민수 국회 수석에 따르면은 최종 합의안까지 이 합의안의 초안까지 만들었었는데 네. 끝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갔게 됐고 이건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은 선출했습니다. 네. 박 의장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 자, 여기에 사실은 정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미국 미래통합당하고 힘을 같이 모은 사람들 속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희가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통합당, 국민의당, 그리고 뭐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이분들이 뭐 힘을 합칠 거는 당연히 예상했는데 네. 정의당 6분이 여기 포함됐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의당이 본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일단은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에게 협치 복원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의 전체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반쪽짜리 상임위원회가 된 것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코로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기기 위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전히 20대 국회와 다름없는 모습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 이해타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은 국민의 민생, 삶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어쨌든 끝까지 통합당하고 협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협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네. 하라는 건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갔어야 된다는 걸까 아닐까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도 어떤 합의문의 초안 같은 걸 작성해서 왔었는데 당시는 당내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이번 주 일요일 회동 때는 합의문 초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결정권과 협상권이 다른 것이 아니냐.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도 좋지 않은데 몇 가지 가져와봤자 의미가 없다. 다 넘겨줘라 하는 반발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상에 나서고 싶었어도 당내 반발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반대 이런 것에 결국 부딪혀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19 있으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하는 건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통합당도 거대 여당 시절 83일 동안 민주당에 끌려다녔지 말고 지금처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이제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당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인데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주재했었던 박병석 국회의장. 한 다섯 번 넘게 이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본회의를 열고 결국은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비상시기에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가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 배경을 밝혔고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 이제 시정연설을 했는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3차 추경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정성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좀 와닿기는 한데 어떻게 모아져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총을 마친 후에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무엇이든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독주, 폭주를 막아달라라는 이 읍소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이콧은 좋은데 이게 뭐 중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콧한다고 네. 다른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다른 정당 역시 원구성 협의에 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제 결렬이 됐는지 합의문의 초안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 미래통합당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에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3차 추경안 통과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의 눈초리를 미래통합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래통합당의 그 의원들 내부에서는 3차 추경안에서는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전부터 계속 호언했던 게 3차 추경에서 아주 핀셋 그 감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참여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민주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안대로 다 될 텐데 네. 그게 과연 또 통합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원하는 걸까?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꼭 상임위원장 자리만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야의 협치라고 하는 건 당분간은 뭐 우리가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 공수처 문제도 앞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되겠죠? 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1월 15일 법안이 통과됐고 법률상으로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서 그 6개월 이내는 7월 15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주문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인사 두 명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당분간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통령이 특별 주문까지 했습니다만은 과연 해결이 될지요. 자, 그리고요. 35조 역대 최대 추경심사.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고 어제도 네.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 야에서 계속해서 보이콧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저는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3차 추경 예산 심사에는 분명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추경 살펴보면 올해 3월에 11조 7천억 원, 4월에 14조 3천억 원,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이 3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2009년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추경 28조 4천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8조 9천억 원을 투입해서 실직자 지원에 나서겠다. 5조 원을 들여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5조 1000억을 배정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5천억을 쓰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다른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3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는 돌아와서 적어도 3차 추경 심사에는 참여해서 여야가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소집 중에 있는데 6월 임시국회 끝나는 날이 네. 그날이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아유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졸속으로 이런 예상안이 또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또 있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예결 특별위원장도 저기 민주당이고 네, 맞습니다. 또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표결로만 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예. 뭐 다른 정당이 다 필요 없이 가능한 예.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 국가적인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또 이게 국채 발행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걸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 잠깐 합죠. 앞으로도 검찰 지휘 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쏟아낸 그 말이 좀 거칠고 너무 네. 무례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찰총장이 뭐 명을 거역했다라든지 과거에 또는 최근에는 일단 지위를 잘라먹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언이 너무 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남고 거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도 어떤 의견을 남겼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언행을 문제 삼지 말고 본질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휘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를 했다. 그리고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참고로 이제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밖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법조인이라도 네.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꽃기호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최종 합의가 가능할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렬이었죠. 통합당은 어떠한 상임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민주당은 결국 정보위원회를 뺀 한 개의 정보위원회를 뺀 17개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했습니다. 최영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연결해서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좀 포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의당조차도 네. 정의당조차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본회의 출석만 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이건 지난 마침 어제가 6.29 선언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6.29 선언이 뭡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지평을 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인데 바로 그날
이 정부는 그리고 이 그대 여당은 의회 독주, 의회 독주를 시작한 아주 우리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큰 정말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당은 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문을 닫았고 민주주의 일당 독주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상권 분립을 통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부와 그대 여당이 독주하는 그런 체제를 전해했고 야당이 참여해서 협치를 통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던 그런 이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건 그 포기하고 아쉽고 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 제안했던 7석의 그런 상임위원장직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상임위원장직이었다. 7석 갖는 게 우리한테 훨씬 실익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7석이라도 갖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2008년에 단지 81석일 때, 그 네. 소수 야당일 때도 법사위를 요구했고 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소수 야당에게 그렇게 허락했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야당이란 것은 국회 속에서 또 여당을 견인하고 또 정부를 견인하는 정말 국회 속에서 국회 속의 국회가 바로 야당의 역할이고 그 야당의 역할의 핵심이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네. 각 상임위에서 언론들의 법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숙고의 기간을 갖추고 정부와 그대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숙고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견장치가 법사위였기 때문에 81석일 때조차도 민주당이 그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겁니다. 그리고 네. 그건 당시에 그 지지 기본 지지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국회에서 협치와 균형을 통해서 또 법사위라는 장치를 통해서 야당에게 견제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공했던 바로 그 핵심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포기된 상태에서 그걸 강탈당한 상태에서 81석인 민주당조차도 당연히 요구하고 가져갔던 그걸 103석의 미래통합당에 허용하지 않는 이런 체제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바로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건 협상을 통해서 사실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사실은 바로 그걸 시작하자마자 뺏어간 꼴이거든요. 그 와중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이렇게 독주를 하고 이렇게 그대 의석이라는 이유 하나로 독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그걸 도저히 견제와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결단을 했던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실리보다는 명분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을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명분이 아니고 이게 원칙의 문제고요. 원칙의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이건 바로 이런 지금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협치와 균제와 균형의 국회 체제를 만든 것이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 지금과는 정반대로 당시 한나라당이 원 구성 당시에 거의 170여석에다가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의석을 합치면은 20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켜졌던 것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법사위였는데요.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뭐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이걸 맡고 후반기에는 대선에서 이긴 당이 맞자 이런 그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좀 뭔가 합의가 된 듯한 입장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합의한 초안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 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에서 이 협상 무슨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에 가 있는 굉장히 그 야당 의총에서도 사실은 이 추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이건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조영은 대표가 사실 야당 법제 1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87년 체제 그리고 또 17대 국회 이후에 분명한 원칙과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워낙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강하고
이 문제만 지고 있다가는 국회가 계속 공전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실로 현재 상반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이걸 그냥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상반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네.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로 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인데 그조차 민주당이 못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대선의 결과를 이 국회 운영에 반영하자는 것은 이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권 분립과 이런 거 완전히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국회의 일을 행정부의 일과 결부시켜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요. 이 87년 이래로 그리고 17대 국회 이래로 같은 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원칙으로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 원칙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다수당은 국회의장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안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간의 원칙을 민주당이 스스로가 주장해왔고 소수당 81석의 소수당일 때도 반드시 관철해왔던 원칙을 스스로가 어기는 그런 모순적인 구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양보는 다 했고 원 구성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는데 통합 민주당에서 전혀 여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금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최종 합의가 결렬된 배경에는 통합당이 협상권을 가진 사람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협상권을 책임진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결정권을 가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그러진 거다. 이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원내에 많이 개입한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어이없는 정말 협상하는 이런 서로 상대방으로서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나라는 이런 참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마도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슷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정말 원내에서 원내 대변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이 의사결정 과정, 협상 전략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확신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에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초선이 지금 과반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선의 발언권이 대단합니다. 저도 초선이지만 초선들이 무슨 권위라든가 무슨 어떤 함구령이라든가 이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정말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초선과 이 권위에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립된 분위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말이 틀린 것은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면은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당에도 이제 한 20명 가량의 못되는 3선 의원들이 있는데 이 3선 의원들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3선 의원이 되겠지만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었는데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불행한 3선 의원으로 남겠다고 하면서 이 법사위원장,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이 원칙과 전통을 관철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상임위원장 맞지 않을 테니까 원내대표가 그 점은 확실히 하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내대표를 하여금 상임위원장이 아니면은 다른 무슨 그 협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분명한 배수진을 치겠던 것은 바로 그 초선과 3선 이상 의원들의 그런 강력한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은 야당이 여당, 거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힘과 장치를 잃는다고 확실히 봤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양보도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있긴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초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다. 이런 얘기신데 우리가 조금 그 한간에 알려진 것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르네요. 한간에 어떻게 알려진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네. 저는 정말 의아하고 이게 아마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체제 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네. 저는 이번에 보면 놀랬던 것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했던 그 민주당의 의원들의 압력이라든가 또 국회의장에게 그 문자폭탄 이런 방식으로 그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국회의장조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는 어떤 헌법의 원칙이라든가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치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막아서는 이런 그 분위기와 이런 그 결정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예. 네. 그 지금 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일단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랬는데 통합당이 안 받아들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전반기는 여당이 후반기는 야당이 이렇게 맞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그렇죠. 서로 다른 거는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지금 자신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굉장히 사실은 어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만한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사실 민주당은 네. 그런 제안조차도 이건 아마 국회의장 쪽에서 절충안이라고 내놓았는데 네. 그조차도 사실 민주당이 안 받았던 겁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전통이고 전통이고 원칙이고 할 것 없이 네. 18대 국회에서 어쨌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그대 의석을 그대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 점과 다르다. 이건 우리가 무조건 갖겠다. 여기 대해서는 일체 협상 의지가 없다고 했고 이걸 이제 풀어보려고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네. 전반기 후반기라도 이제 분리하자. 왜냐하면은 전반기 이미 강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더 이상 다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러선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절충을 했던 것인데. 그것도 민주당이 수긍할 수 없다. 법사위는 무조건 이번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몫이다라고 했던 그런 원칙 때문에 이게 불발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회의장께서 상당히 그 협상의 분위기를 터기 위해서 궁여지책을 내놓으신 셈인데 그게 기본으로 원칙과 틀립니다. 지금까지 이 국회 속의 야당의 역할, 국회 속에서 야당이 견제와 균형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 견제 능력의 원천으로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여당이 이제 이게 지난번 19대 국회 근가에서 여당인데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이고 민주당이 123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대신에 당시 새누리당은 네. 법사위원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둘이냐 그러면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질 때 만일 다수당 소수당이 뒤바뀌어서 여당이 소수당일 경우에는 그 야당이 국회의장을 하되 그럴 경우에는 야당 다수당인 소수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이 견제와 균형의 하나의 원칙을 마련해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대선의 결과와 관계가 없고요. 국회 내 하나의 전통과 원칙으로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네.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주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여당, 후반기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차지하자. 이것도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네네. 심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전혀 참석 안 합니까? 참여 안 합니까? 지금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처음에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결과 이렇게 갔는데 민주당은 당시에 우리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이도 또 야당이 네.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고 상임위 구성할 수 있고 예산 결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의 국회의원의 의사와 전문적 능력, 정책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103명의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네네. 저도 어느 상임위원회에 왜 배정된지 모르는 상태로 강제 배정된 네. 상태에서 상임위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못 들어가겠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마치 무슨 통법부로 그리고 청와대 출장소로서 전락해 놓은 네. 팀인데 이런 상태를 수긍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국회 모든 연단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매일 소독하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요. 생활용품 등은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경우나 기침이 있을 경우에는 증세가 발현될 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35년 만에 단독으로 원이 구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뭐 한 달여 끝에 18개 상임위원 중에서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제외하고 일단 17개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우선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실까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독재를 하는 거 아니냐, 독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5차례 정도 미래통합당과 합의 또는 가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했던 내용들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네. 일요일 날 저녁에 만들었던 합의문에도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산적한 국회 현안을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꽤 진전되었고 이제 타결만 남은 것처럼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예, 뭐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요일 저녁에 양측이 모여서 합의문을 만들었고요. 네. 그 합의문에는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진행했던 뭐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장 그때 서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네. 미래통합당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에 지도부 쪽에 약간 추인을 받는 절차, 의견을 좀 구하는 절차를 좀 거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쯤에 이제 그 결과를 서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10시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일요일 저녁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고,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전 11시에 이제 저희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결렬 사실을 알리게 된 거거든요. 네.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조영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원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좌절된 것을 봤을 때는 당내에 굉장히 강한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견 그룹이 조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압도한다라고 저희들은 좀 압도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점을 여쭤봤습니다. 네. 합의가 가합이 그러니까 초안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후반기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역시 그런 식으로 제안조차도 하지 않았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약간 진실공방 느낌이 좀 납니다만은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박주민 의원이 알고 계신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뭐 제가 그 합의문의 문구를 뭐 다 정확하게 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원내대표들끼리도 서로 이제 철저히 비공개를 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합의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과연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님 말씀이 맞는지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게 협상권을 가진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사결정권을 가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로 간에 좀 다른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상임위가 하나의 당이 다 가져가는 형태로 된 것 자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이다.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거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다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 다 통합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협상을 좀 결렬시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이제 재선 의원들 몇 명을 또 만나봤는데 네. 뭐 적어도 제가 만나봤던 재선 의원들은 일요일 저녁에 만들어진 합의문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들려오는 얘기로는 삼선 의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절반 정도는 뭐 원 구성이 좀 돼야 된다거나 또는 원 구성이 된다면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정도의 스탠스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좀 기억나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18개 상임위 뭐 우리가 가져올 필요 있냐라는 네, 식의 그렇죠. 말씀하셨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 있는 산사를 방문했을 때도 18개 상임위원회 다 주자.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전체적인 흐름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모습이나 또는 제가 만나봤던 재선 의원들 모습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은 삼선 의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과 좀 일치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키를 갖고 네. 있고 또 그 키를 행사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이건 제가 궁금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겁니다만은 우선 그 우리가 이제 알려지기로 여당의 협상안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되 후반기에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야당의 협상안은 전반기에는 여당이 지금처럼 맞대 후반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맞는 걸 아예 못을 박아놓자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한 번씩 나눠서 하는 거는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는 것은 대선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좀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서 국민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또 네. 국정의 어떤 뒷받침이 되려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갖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수차례. 네. 그러면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인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2년 후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무조건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때 했던 얘기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왔을 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키겠다. 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사위는 여당이 가는 게 맞다라는 저희들의 말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겁니다. 아, 네. 그랬군요. 누가 이제 대선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그게 맞, 네. 저희들은 그게 하나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여당이 뭐 너무 자신감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신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그 본회의 불참한 당 중에 정의당 6석이 조금 눈에 띕니다. 정의당은 네. 3+1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민주당하고 항상 발걸음을 많이 맞췄던 당인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좀 더 국회가 그 대화를 좀 하는 모습을 좀 원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너무 이제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만 국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과도 계속 이야기를 잘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150이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도 야당에게 견제 능력을 주어야 되는 건데 여당이 잘못하는 걸 제동 걸어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게 좀 너무 자만에 빠진 것 아닌가요? 이런 또 쓴소리를 좀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7월 15일까지 네. 원래는 마쳤어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예 추천위원도 뭐 안 내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 뭐 공수처 문제는 이제 법이 집행되고 법이 실행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정치적 사안을 놓고 당부를 논쟁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네. 다 아시다시피 7월 15일이면 그 법이 발효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야 되는 신분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그 법이 제대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협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과는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야당도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맨날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자, 이제 여당이 전부 다 가져간다, 상임위원장직을. 그렇다면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깨를 많이 무겁게 누를 것 같은데요. 책임정치가 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은 전면 보이콧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 많은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당들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한 그리고 좀 더 국민들에 부합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모습들, 달라진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